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궁금하실 텐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성 본부장은 결국 실적인가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결국엔 저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뭐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우리가 종목들을 고를 때 살펴보는 것이 실적인데, 자, 이 실적이 잘 뒷받침되어주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을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이 실적 뒷받침되는 업종 어떤 걸 보세요? 네, 일단 뭐 지난 한 해 통틀어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이제 저마다의 이제 각기 다른 히스토리를 가지고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일단 그중에서 저는 화장품주들을 여전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큰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그 하위단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이 이제 따라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고, 네. 더욱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 혹은 해외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여행으로 면서 또 여행객 수가 증가하게 되면 또 면세를 이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같이 움직였던 테마가 이제 화장품 테마였는데, 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객 수보다도 별도로 이제 실적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바로 이제 화장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매출처에 따라서 이 실적에 대한 이 차별화가 굉장히 또 심한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내에서 잘 팔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죠.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잘 팔린 상태에서 해외 어느 나라에서 잘 팔리고 있느냐, 그리고 해외 어느 나라의 매출처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이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중국 시장은 좀 지는 시장에 좀 포함됐었고, 네. 반대로 일본이라든지 유럽과 같은 경우는 이제 뜨는 시장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중국의 매출 비중이 많은 화장품 기업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좋지 못했지만, 반대로 일본이라든지 유럽 쪽의 매출 비중이 높았던 화장품주들의 이 상승 탄력은 정말 이제 정말 이 탄력적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작년에 이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이 힘들었던 반면에 일단 이번 2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춘절에 따른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도 좀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중국 쪽 매출도 한 번쯤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고루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좋지 않을 때 굉장히 잘 버텨줬고, 지수가 좋을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과연 성장주가 여기서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황 속에서도 화장품주들은 제 갈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화장품주들을 한번 우리가 계속 추적 관찰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관련 업종을 살펴봐야 한다. 실적이 뒷받침되어주고 있고 시장의 부침에도 그래도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는 섹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키워드와 연관된 결국 실적인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좀 추려봐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보시나요? 네, 일단 사실 이제 저희가 종목을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전에 좀 정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패밀리 시스템을 제가 원래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방송하기 직전에 이 무상증자 공시가 지금 나오면서 며칠 동안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 이 무상증자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이 그만큼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더 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증자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무상증자는 굉장히 이제 호재로 인식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 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좀 체크를 드려보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에 아무래도 이제 저가의 제품 브랜드가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고, 또 이제, 네. H&B 쪽에서도 볼륨 확대를 좀 예상될 만큼의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던 상황 속에 아무래도 이제 이 동남아 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 쪽으로의 이제 해외 판매 매출처가 굉장히 또 크게 이제 성과를 좀 냈었어요. 일단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화장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쪽엔 당연히 선크림과 같은 제품이 당연히 잘 팔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이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아이패밀리 SC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왔고, 저는 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네. 하필 지금 무상증자 이슈가 좀 나와서 일단은 좀 기다려 보셨다가, 저는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제의가 된 날 아무래도 이제 갭상승 나오면서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가격대에서 저는 기다리셨다가 이 밴드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 밴드 안에 기다려서 매수를 했을 때 2만 7천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손절과 다시 재차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목표가는 4만
4만 5천 원을 좀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만약 이제 아이패밀리 SC가 무상 증자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는 게 어렵다. 지금 화장품주 좋은데 현재 위치에서 뭐가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대안, 대체주로서 VT라고 하는 기업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지 네.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패밀리 SC 오늘 김태성 본부장이 선택을 해주신 종목인데 조금 전에 한 2시 30분경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무상증자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한 주당 한 주를 주는 이 보통주 한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됐고 오늘 장 마칠 때까지는 일단은 거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뭐 작년에 연간 연결 영업이익도 239억을 기록하면서 150% 넘게 그 전년에 비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키워드에 딱 맞는 종목입니다. 결국에 실적 우리 살펴봐야 되겠고요. 무상증자와 관련된 이슈 후에 주가의 흐름도 저희가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결국 실적인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잘 선별해봐야 될 텐데 이 키워드를 저희가 함께 이청원 PB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이청원 PB님은 화장품 관련 종목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시다가 마무리했던 VT입니다. VT요? 이유가 VT도 네. 예, 때마침 제가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VT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기준 대략 18%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하신 아이패밀리 SC도 그렇고 VT도 그렇고 최근 두어 달 정도 조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완전히 주가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중국향 매출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리고 중국 차원에서의 정책이라든지 또 중국인 관광객이 유입이 되면은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와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의외로 지금 그러지 못하죠. 특히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매출이 오히려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VT도 그렇고 앞서 말씀하신 아이패밀리 SC도 그렇고 주된 매출처가 중국이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향 매출이 이렇게 높게 늘어나고 있고 꾸준히 증가하다 보니 그것이 실적에 잘 반영이 되면서 주가 또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각 국가가 나타낼 수 있는 1인당 국민 소득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 VT가 A라고 하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을 때 가격이 3만 원인데 일본과 중국에서도 동일한 가격에 판매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1인당 국민 소득이 일본이 월등히 높죠. 그렇기 네. 때문에 동일한 재화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일본향 매출이 주된 매출처가 되어서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향 매출을 조금씩 조금씩 탈피하면서 이제 일본 그리고 미국, 북미, 유럽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 매출을 다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T도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20% 정도까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적어도 조정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국면에 놓이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시점에 여러분들이 따라 붙기보다는 모처럼 나온 큰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한두 번의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조정 뒤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것, 그걸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VT를 한 화장품 종목 하나 더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지루했던 조정을 마치는 사인을 보내주는 오늘 장대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흐름 계속 지켜보면서 조정이 나올 때 한번 VT 잡는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